쑥다육이에요.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여기 물 조리개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요. 요거 작년에 두 개를 2,000원씩 주고 하나씩 샀거든요. 두 개를요. 2,000원이에요. 하나에. 그래서 이렇게 진지게 요걸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안 했죠.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다가 심어 보려고 합니다. 또 하나를. 그래서 여기다가 굵은 마사랑 잔마사를 이렇게 깔았어요. 그리고 비빔밥, 여기다가 산야초를 좀 더 섞었어요. 이렇게 흙이 많이 들어가죠? 꽤 커요. 이게 생각외로 제가 경사기 굵은 거를 섞으려다가 밑에 깔려다가 찾지를 못했어요. 어디다 놔뒀는지.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잔마사를 위에다가 올리고요. 이렇게 심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나중에 흙 올리는 게 불편할 수 있어서요. 아직도 이제 매일매일 뉴스 보는 게 두려워졌어요. 그래서 오늘도 집에서만 이렇게 있답니다. 제가 요거 바나나 미인이에요. 근데 이거 가져와가지고 조그만 화분에 담겨져 있던 거 두 개를 그대로 그냥 놔뒀었거든요. 그런데도 이렇게 웃자라가지고 있죠. 처음부터 그냥 웃자라 있었거든요. 근데 그래도 이제 그냥 놔뒀어요. 물도 안 주고. 그런데 이렇게 쭈글쭈글 하잖아요. 이렇게 됐는데도 이렇게 웃자라잖아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합식으로 모듬으로 여기다가 심으려고 합니다. 예. 밑에를 조금 아이를 싸고 메다이를 이렇게 따고서 심겠습니다. 흔들거릴 수가 있어서 땄어요.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긴 거를 이렇게 그럼 보기가 좋겠죠? 조금 올릴까요? 이렇게 커가지고 잘 안 보이죠? 이렇게 조금 먼가요? 그래도 이렇게 할게요.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 핑거도 이거 선물로 이렇게 받은 건데요. 한참 됐어요. 이게 몇 달 지금 됐거든요. 뿌리 좀 보세요. 이렇게 말라가지고 다른 것만 분갈이 하느라고 그냥 놔뒀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한번 심어 볼게요. 아이고, 움직이면 안 돼요. 이렇게. 꾹 밀어서. 이렇게. 그 다음에, 홍옥이 한 포트가 더 있어요. 그래서 요게 합식으로 돼 있는 건가 봐요. 그래서 뿌리로 좀 자르고, 더 자라지 않고 웃자라지 않고 그러라고. 반대로 이렇게 여기다가 아사토를 이렇게 넣으면서 해야 되겠죠? 더 있거든요. 홍옥이인데요. 요거는 물이 안 들었어요. 지난번 거는 물이 들었는데 이쪽으로 해야 되겠죠? 이렇게 이렇게 하면 괜찮겠죠? 하나 또 있거든요. 두 개가 있어요. 두 개.
얘가 있거든요. 이렇게. 괜찮겠죠? 제가 오늘은 그냥 쉬려고 했다가, 아이, 안 되지 하고서 다시, 코코랑 놀고 있다가 나왔답니다. 코코가 좋아가지고, 그렁그렁그렁그렁 하고 그랬어요. 이쪽으로 할까? 이렇게 하고, 마사토를 좀 넣어야 되겠죠? 나중에 굵은 마사토로 한번 눌러줄게요. 그리고 이게 아마빌레인데요. 아마빌레를 하나. 아마빌레 따로 이렇게 해놨던 거거든요. 따로 세 개를. 하나 더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앙무를 제가 하나를 꺾었어요. 요 뒤쪽에다가 넣을까? 여기다 넣을까? 꺾었어도 이거 뿌리 날 거거든요. 안 어울리나요? 아, 뒤쪽에다 해야 할까봐요. 뒤쪽에다가 이렇게 됐죠? 요거는 너무 크고요. 아, 이거를 심짠이 너무 길고. 문스톤이 있거든요. 문스톤을 넣어볼까요? 여기가 문스톤은 너무 크고요. 시행 오차예요. 시행. 요거를 좀 앞쪽으로 할게요. 다시 빼고. 죄송합니다. 요거 홍민이거든요. 홍민을 하나 넣어볼게요. 홍민을 심어놨었는데 뽑혀가지고 잘 될까? 여기다가 마사토를 더 올려볼게요. 홍민을 넣으니까 뒤에 게좀안 보이긴 하지만 앞에 걸또 넣으면 이쁘겠죠? 더 깊숙이 이렇게. 요거는 홍옥이에요. 홍옥. 이렇게 하면 이쁠 것 같지 않나요? 이쁘겠죠? 홍옥이 들어가니까 이쁜 것 같아요. 뿌리를 조금만 몸살을 할 수도 있지만 새뿌리가 어차피 나와야 하거든요. 뿌리 내리는 데는. 그래서 이렇게 괜찮죠? 이쁠 것 같죠? 다른 거를 하나 동그란 걸 넣고 싶었는데요. 안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뿌리를 조금 더 자르고 끼워 넣겠습니다.
그리고 야자트를 이거 요걸로 쇼벨 조그만 거 선물 받았던 거 또 제가 만들어서 쓰는 것도 있지만 또 누가 만들어 줬다는 거에 기쁘잖아요. 이렇게 이쁘지 않나요? 이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다가 이제 또 콩란을 하나 제가 꺾어 왔답니다. 이런 데 쓰려고 제가 꺾어 왔지요. 이렇게 몇 개를 따고 몇 개를 따야 잘 심어질 것 같아요. 요거를 여기다가 심으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렇게 더 밀어 넣어야 돼요. 빠질 수가 있거든요. 아이고 떨어졌어. 어쩔 수 없어요. 그리고 루비 넥크리스도 이렇게 하나 또 깊숙하니 아이고 콩란이 하나 더 떨어졌네요. 이렇게 하고 붉은 마사로 가해를 가 쪽으로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.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면 안 빠지겠죠? 이렇게 요거는 아마빌레이고 홍옥도 들어갔고요. 베이비 핑거도 들어갔고요.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. 이렇게 초보자도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굵은 거를 흥미니 빠지지 않게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다 된 것 같아요. 그쵸? 이쁘게 된 것 같죠? 여기다가 굵은 마사를 눌러주는 역할 됐죠? 요거를 좀 따서 하나 더 여기다가 꽂을게요. 아이, 빠지네. 이렇게 됐어. 됐어요. 됐다. 잘 된 것 같아요. 자, 요거는 바나나 미인이에요. 이쁘지 않나요? 이쁘죠? 이게 지금 높아서 잘 안 보이잖아요. 이렇게 밀어 놓으면 이거 치우고 여기 치우고서 찍겠습니다.